오늘은 짧은 현상 하나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. VFC 관계자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VFC 글록 신형 버전이 이 슬라이드 분리가 이 트리거를 당기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그거 관련해가지고 VFC에 메일을 세 번인가를 보냈었는데, 일단 답변이 얼마 전에 마지막 답변이 왔는데, 그냥 일관적인 대답이에요. 그냥 슬라이더 분리 레버 버튼을 내리고 풀면 풀린다라고. 그래서 얘네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아니면 제 제품이 잘못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, 그리고 어저께 저희 이 제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아직 제가 리뷰 영상은 찍진 않았는데, 뭐 출시된 적은 오래됐지만 VFC의 글록 42 요 근래 국내에 입고된 모델이고,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구입을 했고,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슬라이드 분리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나왔어요. 일단 이 제품은 제가 한 3년 전에 구입했던, 3년 된 것 같아요. 3년 전에 구입했던 VFC 글록 17 젠5 모델이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분리 이 버튼을 양쪽에서 당겨준 상태에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. 되고 조립도 되고요. 예, 이런 식으로 돼요. 그런데 제가 한 달 좀 전쯤에 구매했던 VFC 글록 45예요. 45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내리고 분해를 해도 분해가 안 돼요. 지금 예, 어느 순간에서 걸립니다. 이 뒷부분에서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죠.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한번 풀어주고 이 레버를 누르면서, 제가 손톱이 약해서 이게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서 지금 뒤를 밀어줬죠. 이 뒤를 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. 지금 이 모델은 그렇습니다.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동일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구입한 지 하루 된 글록 42, 이것도 국내에 얼마 전에 입고된 모델입니다. 입고된 모델이고, 이렇게 미니미하죠. 상당히 이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런데 이 제품은 과연 어떨까라는 호기심으로 한번 짧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글록 42 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생각보다 조잡합니다. 뭔가 좀 작동성이 좀 구려요. 요 제품은 과연 이 레버를 내려야지 풀리는지, 아니면은 그 트리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당긴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라이더 레버 버튼을 내리고 밀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조금 걸려요. 걸리는데 당겼다가 풀면은 풀립니다. 얘는 뭐 트리거를 안 당기더라도 풀리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구조 자체가 이 뒷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이 글록 17이라든지 뭐 45라든지 이런 기본 형 모델에 비해서 이 컴팩트한 모델은 내부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. 다르게 생겼어요. 이 보면은 리어 사이트, 뒤쪽 부분이라든지 앞쪽 부분이라든지 프레임이 상당히 얇고, 그리고 요 윗부분도 상당히 다릅니다. 요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, 이 영상을 저는 VFC 쪽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번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, 그냥 이렇게 당기고, 지금은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쉽게 풀리니까 요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슬라이드를 체결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 뭐 좀 헐겁다고 해야 되나요? 그냥 대충 당기면은 쑥 빠지고요. 이거 조립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조립이 안 되고 이렇게 빠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이거 제 것만 그런 건지, 이거 또 지금은 또 제대로 체력됐네요. 근데 이게 컴팩트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, 뭐 일단은 제가 좀 상세하게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뭐 집탄이라든지 리뷰는 한번 영상으로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